조각 주머니. 이 조각주머니 수업은 조각의 원리를 배우면서 특히 어른들도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라는 것을 주제로 아이들이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색깔이나 도형으로 같이 표현해보는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 감정에 대해서 서로 교류해보면서 오늘은 어떤 색깔의 감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배운 점이 많고요. 다음에도 이런 수업을 같이 해보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쉐마미술관 조각주머니는 공간의 제약과 어떤 특정한 작품들을 자유롭게 감상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표현하게 되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보고 감정을 몰입하며 표현해보는 수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어떤 색으로 표현하게 될지 생각해보며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조각주머니에 참여해주신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수업을 하면서 즐겁게 함께 놀아준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I just wanna say